아이고. 안녕하세요. 근데 어떻게 타려고 여기? 안녕하세요. 양반다리, 양반다리. 와, 이거 뭐야 또. 역시. 아, 오늘 미니멀이 아니라 맥심 캠핑이라고. 있는 거 다 갖고 왔어, 오늘. 이제 여기서부터 험노라가지고 못 들어가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 제 차 타긴 해야 되는데 네. 매달려 올 순 없잖아. 네, 네, 갑시다. 아! 됐다! 뭐야? 양반다리. 지금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이제 험노, 험노. 험노 아세요? 뭐, 함안도로? 그렇죠. 아니, 뭐야? 대단한 게 있는 줄 알았네. 아, 여기를 승용차로 오라고? 어, 승용차도 갈 수 있다. 어? 승용차 보여줘. 내 마음을 대변해주는. 오늘은 밖에 나가서 노는 거는 딱 불멍할 때 말고는 없어요. 나 텐트 안에서 따뜻하게 내 등뇨까지 챙겨왔다. 뭐야, 얼었어. 얼었어, 얼었어. 얼었어. 야, 진짜 얼었어? 네, 아까 살얼 움직임이 있더라고. 우와. 소리 들려요? 네. 아니, 아니요. 이런 재미가 있지. 야, 피디님 차를 빡뜨려가지고.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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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야, 무서워. 제가 지켜줄게요. 나 돌아가야 오, 재밌어. 자, 여기서 사륜을 딱 놓고 넣었다. 그 다음에 스웨이바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깜빡깜빡. 승차감이 좋아져요. 자, 이제 너른들이죠. 오, 좋네. 아, 그럼. 아니, 차자랑까지. 좋네. 차자랑. 빨리. 성공해서 내가 나도 차 바꾸게. 아, 진짜 성공해가지고 집회에서 이렇게 다 그죠. 네. 아, 우리 신형 나왔는데 한번 다 레디로 딱 차박 한번. 네. 우와, 봤어? 이게 지프야. 그러니까 왼쪽을 많이 꺾지 말고. 괜찮다, 괜찮다. 아, 혼자 저러고 어떻게 다녀, 저거. 12개월 할부지를 넣었잖아. 또 뭘 샀어요? 이거 100만원 넘어. 100만원 넘는데 관세 포함해서 100만원 넘는데 이렇게 위에 올리는 서클레이터 무동력 팬. 짜자잔. 오늘은 부르주아 캠핑. 이거는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얘는 흔하디 흔한 서커스 TC입니다. 가성비 끝판왕. 근데 얘는 또 비싸. 이 브랜드는 싼데 얘는 비싸. 한정판이야 또. 서커스 TC DX. 피디님을 위해서 부르주아. 왜 나 자꾸 날 위해서야? 아니 본인 따뜻하고 본인 편하게 자는 거 아니야? 아, 아니에요. 피디님이 갑자기 이제 극동기했다고 왔을 때 이제 나 안 따라다닐래 그럴까 봐. 그걸 위해서. 아, 본인을 위해서 맞네. 아니지. 안 따라다닐까 봐. 아, 맞네. 복침. 아, 진짜 이거는 구하기 진짜 어려웠어요. 작년에 한정판으로 나온다 그래가지고 직구를 진짜 어렵게 구했거든요, 이거. 근데 일반 서클 TC들은 좀 저렴하게 잘 나오는데 얘는 지금 중고가가 한 80만, 100만 하는 것 같아요. 복침. 뭐 5각이나 6각이나 뭐 8각이나 이런 것들은 각 잡기가 힘들어요.
먼저 사각형으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땡기고 땡기고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나와요. 자기들 모양대로 하는 거 보여줄게. 얘들아 이건 설명해가지고 내가 뺏은다니까 쓰네. 아 그럼 써야지. 누워 써야지. 안 쓰 뺏으려고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맞추면 돼. 그러면은 얼추 이렇게. 오늘 피디님 시간 줄었다. 왜요? 에? 텐트 치기가 쉬우니까 얘네. 아 좋아. 그다음에 이제 테이블 딱만 이렇게 나 서커스 티시오 하면서 이렇게 딱 있거든요. 이게 오른쪽 마크가 텐트 마크. 아 이게 크게? 네 텐트 마크가 이렇게 크게 빡 있다고. 나 명품 빡 이런 거 진짜 싫어해. 아 근데 이쁘다. 오랜만에 치니까 면 텐트는 딱 이때 치는 게 최고 좋은 것 같아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토요토미. 내가 또 국방색 좋아하잖아요. 요즘에는 국내 브랜드도 국방색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 이거 살 때는 국방색이 없어가지고 일부러 해외로 모르겠어요. 자, 일단 얘를 먼저 킬게요. 어 됐다. 가지! 아, 뿌스. 이게 참 미랄 같은 게요. 얘가 호수가 있잖아요. 안 들어가. 안 맞아. 그리고 더 짜증나는 거는 등류 받으러 가잖아요. 그럼 등류 호수가 여기 또 안 맞아. 그래서 이렇게 깔때기가 항상 이렇게 같이 있어야 돼. 준비해놔야 돼요. 여러분들 꼭 돈만 버립니다. 저 이거 갖다 버릴 뻔했어요. 우리나라 5천원짜리 사는 게 최고 좋아. 안 이뻐. 안 그러면은 깔때기 만들어야 돼. 그리고 이 난로 할 때 불을 바로 붙이면 안 돼요. 심지가 기름을 다 머금어야 돼. 그리고 불을 처음에 그걸 몰라가지고 불이 안 붙어서 그래서 기름을 부어놓고 한 20분, 30분 이렇게 있다가 붙이면 돼요. 여기 상판, 얘 원래 이거 상판이 있거든요. 상판이 한 3만 얼마 하더라고요. 다이소 가니까 이거 팔길래 이렇게 뭐 올리고 뭐 할 때 굳이 뭐 이건 얼마예요? 이거 한 2천원? 그죠? 자 이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몇 번 나왔어요. 우리 알핑 알루미늄 테이블 트랜스포머. 진짜 너무 좋아. 너무 편해. 넌 들어갔지? 얘는 됐는데 이렇게 딱 맞고 혹시나 생길 미래의 남자친구를 위해서. 그냥 난 뭐든 살 때 막 두 개씩 사잖아. 이런 거 있는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그죠? 필히 캠핑 좋아하는 남자를 찾아야 되겠네. 아, 그니까. 내 말이. 아우. 에휴. 우리 구독자님들이랑 소개팅 한번 할까요? 어떠세요? 구독자님들이 원하실지 모르겠네.
지원서 받습니다. 세캠과 소개팅 캠핑. 자, 범피디님 이메일로 이력서래. 뭐라고 해야 돼? 프로필. 넣어주세요. 후보. 저번에 소개팅 했다고 한 건 잘 안 됐나 봐요. 태어나서 캠핑장에서, 아, 캠핑하면서 소개팅 처음 해보잖아요. 되게 괜찮더라고. 왜냐면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거 하니까. 그리고는 뭐, 그렇네. 내가 그 너무 땅바닥에 앉혔나? 아이씨, 바퀴가 있었네. 나 이거 어떻게 들고 다니나 했더니. 아우, 그럼요. 요즘에 잘 만들어, 제품들을. 무겁잖아. 근데 이게요, 차에 제가 수납이 안 되잖아요. 제 자체가. 성격이 막 때려넣잖아. 인정. 근데 그거를 여기다 다 때려넣고 이걸 딱 넣으니까 깔끔해 보여. 오픈. 다 때려넣었어. 아, 그래도 얘가 그 차 트렁크에 딱 있으면은 깔끔해 보이잖아요. 사람들 모르니까. 이게 뭐예요? 아까 말한 거? 무동력패. 이거 너무 무서워. 이거 진짜 애지중지 다뤄야 돼, 이거. 이걸 그대로 올려야 돼. 그러면 진짜 따뜻해진대요. 무슨 원리로 따뜻해지는 거야? 어? 무슨 원리로 따뜻해지는 거야? 무동력. 이 열기로. 열기로 해서 여기에 뭐가 작동이 되겠죠? 아니, 모르면서 샀다는 게 더 놀라운데? 형, 무동력. 돌아간다. 돌아간다. 진짜네. 네, 동력, 무동력. 그러니까 전기 없어도 되는 거. 서큘레이터 위에서 뭐 할 거면 USB 꽂아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얘는 대신 부피가 커요. 되게 신뢰도가 없었는데 이제 돌아가네. 아니, 빨라졌는데? 오늘의 메뉴는 뭐예요? 오늘의 메뉴는 삼겹살입니다. 저는 육식주의니까요. 그냥 먹방 캠퍼니까 물어본 거예요. 저는 와일드 캠퍼입니다. 근데 오늘은 좀 부르주아 캠퍼. 요즘은 돈을 이렇게 많이 쓰는 게 무슨 뭐냐, 부시크래프트냐, 뭐냐요. 아, 그거 보셨어요? 난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 영상에 A형 텐트 하나 쳤고, 그리고 부시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하나의 캠핑의 종목으로 알고 있어요. 취미. 그러니까 이게 정의가 어떻다 이런 거는 진짜 운막 치고 막 이런 것만 부시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걸 활용해야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의 취미야, 취미. 전문성이 아니라 캠핑이 전문이 어딨어. 즐기는 거지, 그냥.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캠핑 전부 다 힐링하러 하는 거잖아, 자기 만족. 독자님들 그런 댓글 보면 혼내주세요. 막 해줘, 진짜. 뭐다 한 잔씩 먹고. 왜 러시아 사람들이 술 먹는지 알 것 같아. 독주를. 추워. 코 나와. 벌써 12월이 지났어. 야, 피디님한테 놀아달라고 크리스마스하고 이런 날 촬영 가자 그랬더니 튕겼잖아. 가족과 함께 해야 된다고. 개슬퍼. 그거는 당연한 거야. 국칩. 언박싱. 또 오늘 또 내가 풀 세팅이니까 이쁜 거. 뭐야. 백이요? 아, 이거 얘는 받침 갖고.
우와 다리 봐. 이게 다리네. 이게 이 화룻대가 메시창이라서 좋네요. 원래는 내열유리? 그죠? 그 유리로 많이 하는데 유리로 하면은 막 그릇 막 먹고 막 그래가 별로더라고. 아 추워. 잔이 없는 거예요? 아 잔은 있어요. 이렇게 두 개나 있어. 근데 이게 제가 막 되게 안 좋을 때 막 이렇게 벌컥벌컥 마시잖아요. 그 그런 모습 때문에 이게 안 좋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좋은 이유가 사람들이랑 이렇게 짠 하고 먹어도 한 잔이면 한 잔 딱 따르면 원샷 해야 되잖아. 근데 얘는 내가 먹고 싶은 양만큼만 딱 먹으면 돼요. 딱 한 모금. 그러니까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뭐, 주면 먹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잔에다 하면은 그거를 무조건 원샷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그런 문화가 싫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냥 저만의 스타일대로 같이 짠을 하되 난 내가 먹고 싶은 양만큼만 먹겠다. 왜냐면 이거 팔컥팔컥 마실 순 없으니까. 깊은 뜻이 있어요. 안 좋게만 보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집에서 밥할 때보다 물량이 좀 많으면 더 좋아. 바람 부네. 그냥 마트에 파는 거예요. 된장 기호에 맞게 재료 넣고 아 진짜 맛있는 냄새다. 아 최고다. 꺼서 뜸들여야지. 와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어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딱 봐도 잘돼 보인다.
있어야겠다. 잘 먹겠습니다. 아니 이게 평범한 조합인데 되게 근래에 역대급 느낌이 있어요. 아 진짜요? 조합은 평범하지만 최고다. 대박이다. 아, 그냥 손가 어떡하지? 해가지고. 지금 밥 먹으면서 술 안 먹은 거 진짜 처음인 것 같아. 난 진짜 완전 찐조, 찐조. 꼭 한번 이거 해. 삼겹살을 치즈 이렇게 말하고 먹어. 진짜 맛있어 이거. 버섯. 아 진짜 맛있어. 그냥 한 두 공기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결국에는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하죠. 말할 게 없어. 그냥 게임 오버, 게임 오버. 캠핑에 10중에서 9까지도 먹는 거 진짜 신기하네요. 같은 음식인데도 동네에서 먹는 느낌이랑 또 이렇게 나와서 먹는 느낌이 완전 달라요. 그리고 집에서 또 해먹으면 또 이런 맛이 절대 안 나요. 그러니까 나오는 것 같아요. 파이의 꽃은 뭐다? 아, 시멜로. 아, 진짜 살짝, 이게 얼어가지고, 이게. 우와. 완전 딱딱한데, 이거?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거? 아니, 근데 신기하게 이 화롯대 안에 있는 이 숯들이 더 돋보이는 것 같아요. 좀 뭔가 더 빨개 보이지 않아요? 나는 내 화롯대를 진짜 좋아하라 하는데 내가 맨날 쓰는 거를. 근데 이거는 진짜 약간 갬성 스타일이다. 이게 홈이 이렇게 딱 꽃이 이 홈이네. 이렇게. 우와. 어 되게 편하네. 또 태캠이 또 양코치를 겁나 좋아하잖아요. 여기다 바로 하면 되겠다. 어 센스 있게 만들었네. 엄청 이렇게 다. 유리가 아니라서 너무 좋아.
이게 지금 메시창이잖아요. 불 각도가 밑에서도 보이고 양 사이드로 다 보여. 이게 면이 있는 쪽은 다 보여. 여기다가 양꼬치. 아우, 다음에 양꼬치다. 대박! 분위기 좋고. 불멍도 좋고. 하나만 있으면 되겠다. 점점점. 아, 몰라. 별도 이쁘고, 오늘 텐트도 이쁘고. 굿모닝입니다. 안녕. 자는데 난로가 꺼졌어요. 근데 다행히 그렇게 안 추웠어. 물이 다 얼었어요. 언게 보여? 안 보이려나? 알았어. 히히. 아직 한참 멀었네. 멀었어. 너 도대체 언제 되는 거야 이거? 되긴 돼. 아, 나 진짜 바보였다. 이렇게 구우면 되잖아. 아, 그걸 굽자. 프랑스 반합에다 오븐처럼 해가지고 구워서 하려고 했는데 바람이 조금 불어서 그런가 안 되네요. 아, 이렇게 구우면 되잖아, 그냥. 오, 바보, 바로 잘. 저는 바보였습니다. 으아! 탔다! 어떡해! 야, 금방 되는 거를 이렇게 고생한 거야? 잘 먹겠습니다.
맛있는 거 하나 먹고. 좋아 좋아. 연유를 올리고 이거는 맛이 없을 수 없어. 인터넷에 허니브레드 빵 팔거든요. 사람들이 물어봐가지고 이렇게 아침에 간단하게 먹기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메리칸 스타일로. 저는 원래 국밥파입니다. 국밥에 소주파. 너무 추워요. 이제 또 집에 가야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먹고는 쓰레기는 가지고 갈 거고요. 이제 슬슬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배터리가 없어서 영상을 못 찍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그리고 제발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저 댓글 진짜로 댓글 보면서 힘을 좀 많이 내고 있습니다. 진짜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영상 끝!